싸움으로 피까지 봤으면서도 전혀 달라진 게 없으니 참 걱정인데. 아니 대체 주디스 왜 저러는 거예요? 에? 이 휘펫이라는 아이들은요 사냥견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사냥견들은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서열이에요. 주디스하고 키나는 그 남자아이들한테는 밀려요. 힘적으로 그 아이들하고는 서열이라는 걸 강조를 안 하려고 해요. 주디스는 마찰이 되려고 그러면 같은 여자애인 키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서열을 중시하는 휘핏무리에서 같은 암컷인 퀴나에게 밀릴까 끊임없이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고 있다는 것. 여기에서 서로 둘 사이에 오해를 없애주기 위해서는요. 주디스 서열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주디스한테 항상 먹을 거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자리, 좋은 자리 1열에 두고 그다음에 퀴나를 2열에 둠으로써 아, 퀴나는 주디스가 위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게 되고. 게다가 아저씨가 둘을 똑같이 대했던 게 오히려 동생인 퀴나를 향한 주디스의 견제와 질투를 키운 만큼 주디스가 퀴나를 더 이상 경쟁 상대로 느끼지 않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. 자, 그 방법으로 퀴나를 뒤쪽으로, 주디스 뒤쪽으로. 아. 자, 주디스 일로와. 주디스, 퀴나 일로와. 뒤로 물려는 퀴나는 안 돼, 뒤로. 뒤로. 간식을 먹을 때 항상 주디스를 앞에 그리고 퀴나를 뒤에 서게 함으로써 주디스의 서열이 더 높다는 걸 인식시켜주기로 한 건데. 먼저 주디스를 앞에 세운 뒤 간식을 뒤로 던져 퀴나가 앞으로 오지 못하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아저씨. 기다려. 일로 가. 기다려. 퀴나 기다려. 주디스 하나 주고. 퀴나가 간식을 먹으러 뒤로 간 사이 계속해서 주디스에게 간식과 함께 듬뿍 애정 표현을 하던 그 순간 뒤에서 간식을 먹는 퀴나와 딱 눈이 마주친 주디스. 언데 오! 전과 달리 금세 시선을 거두고 퀴나에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. 퀴나 역시 자신의 자리를 안다는 듯 주디스보다 한 발짝 뒤에서 얌전히 기다리는데. 아유,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야. 정신 차려. 간식을 먹는 위치에 따라서도 서열이 정해질 수 있다니. 과연 이 간단한 방법으로 그동안 집안을 살얼음판으로 만들었던 퀴나에 대한 주디스의 비뚤어진 집착을 멈출 수 있을까? 그렇게 한참 훈련을 반복한 뒤 보란듯 퀴나를 안고 어화둥둥 애정을 표현하며 주디스의 질투심에 불을 지피는 아저씨. 헌데, 야, 평소라면 살벌한 기세로 퀴나를 뒤쫓았을 주디스가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. 이게 뭔 일이래? 그리고 마치 칭찬해달라는 듯 아저씨한테 향하는데, 이야, 놀랍다, 놀라워. 어? 드디어 바람 잘 날 없던 휘핏하우스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걸까?